작곡에 이제 마음을 더할때 네네. 조금 더 편하다고 아, 생각해요. 작사를 네네. 제가 그만큼 이제 작곡만큼 이제 잘 나오진 않고 좀 부족하다고 많이 생각이 드는데 작사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친구의 감정은 어땠을까? 이 친구는 지금 어떤 감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정말 그 친구가 되어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 상황에 어떤 가사를 쓰면 좋을지, 이 상황에 어떤 말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 답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우리 마지막 질문,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고 저희 순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마지막 줄에 계신 기자님, 마지막 질문 받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레니 이승록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즈원으로 활동하실 때보다 솔로로 활동하실 때좀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크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쇼케이스에서 롤모델이 보아 선배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을 좀 담고 싶으신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적에 대한 부담감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고요. 아이즈원 때 워낙 성적이 항상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앨범을 매번 낼 때마다 사실 부담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담감을 연연하지 않고, 은비씨만의 속도로. 네, 제 속도로 천천히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좋은 이제 뭐 기회가 오거나 언젠간 좋게 봐주시지, 좋게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이제 마음을 꿈꾸면서 열심히 매 앨범을 내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부담감은. 네, 없진 않다. 없으면 거짓말이다. 네. 네. 그리고요, 쇼케이스에서 롤모델이 이제 보아 선배님이라고 했는데, 보아 선배님은 지금까지도 너무 멋있는 무대를 하시잖아요. 저도 오래오래 음악을 하고 싶은 멋진 가수가 되고 싶기 때문에 보아 선배님을 롤모델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멋진 무대를 또 지금까지도 하기 때문에 보아 선배님을 롤모델로 네, 뽑았다. 오래오래 음악하고 싶습니다. 네. 그 성적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음악을 하셨으면 네, 하다 좋겠습니다. 보면 전잘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앨범에 또 기자님들이 많은 기사 써주시면 네, 또 좋은 성적이 네, 나오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질의응답은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기자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벌써 이번 권은비 씨의 세 번째 미니앨범 리셀라티 기자 쇼케이스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에너지 있게 마지막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네, 일단 멀리서 와주신 우리 기자님들 그리고 우리 미디어 관계자 선생님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매 앨범 때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세 번째 저희 미니 앨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서 발걸음을 떠나실 때제 노래를 한 번씩 들어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각오 한마디나 뭐 활동 계획도 있으실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번 활동 때는 저희 이제 동생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더 즐겁고 활기찬 그런 앨범 활동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의 세 번째 파워풀한 저의 노래도 이번에 많이 들어주실 것 같아서 벌써 굉장히 무대를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설레고 떨립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은비 씨 인사하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권은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티비 뉴스 정설리 기자입니다. 컴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날에 함께 팀 활동을 하셨던 채연 씨가 데뷔를 했는데요. 한날 한 시에 컴백을 한 만큼 두 분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나누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또 어떤 각오 나누셨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응원 받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같은 날에 채연 씨가 또 솔로로 이번엔 채연 씨가 데뷔를 하게 네, 됐는데,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어떤 각오를 서로 이렇게 다졌는지, 어떤 응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네,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채연이랑은 이제 컴백 이제 앨범을 준비하는 내내 계속 연락을 하기도 했고 오늘 아침까지 이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아무래도 채연이의
저희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채연이의 데뷔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확 받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같이 나오는 바람에 솔직히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채연이한테는 이제 앨범 날짜가 딱 저희가 기사가 떴을 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미안하다.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었는데. 네네, 서로. 그런, 이런, 현, 뭐라고 할까요? 그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다. 네네. 미안하다. 라고 했는데, 채연이가, 아, 절대 아니라고. 언니랑 같이 나와서 덕분에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고. 그렇죠, 시너지죠. 그리고 언니한테 이제 뭐 배울 점도 너무 많을 거고. 그리고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너무 힘이 날 것 같다. 너무 좋다라고 해줘가지고, 이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이제 서로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채연이가 이제 많이 너무 떨리고 긴장이 될 테지만 지금까지 네. 너무 기다렸으니까 긴장하지 않고 모든 무대를 다 보여주고 왔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연락을 했는데 채연이가 너무 고맙다고 언니도 원래 하던 것처럼 너무 잘할 거니까 긴장하지 말고 무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주 좋은 각오와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고 또 저는 채연이랑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또 음악 방송도 같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역시 대장토끼처럼 대장답게 네, 이렇게 듬직한 모습을 보여주신 은비 씨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기자님 답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가요? 네, 우리 제일 먼저 또 들어주셔서 우리 네 번째 네 계신 우리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의 이태수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 이번 앨범 명절은 치명적인 매력을 보여주시는데 많은 공을 들이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음악이나 춤 이런 것 중에 약간 내가 치명적인 매력을 보여주고자 이제 직접 신경 쓰셨던 요소가 있었다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질문과 이어서 그 이제 아이즈원에서 이제 리더를 하시다가 이제 동생들 같이 있었던 멤버분들이 이제 아이브도 그렇고 르세라핌도 그렇고 또 물론 권은비 씨, 이채연 씨까지 거의 지금 가요계를 씹어 드시고 계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동생들과 멤버들을 지켜보는 약간 소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음악이나 춤으로 치명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앨범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네, 동생들이 이제 가요계를 씹어먹는 중인데 동생들을 지켜보는 마음에 대해서 네,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치명적인 앨범을 위해서 보컬적인 부분도 어떻게 좀 더 연구를 하면 치명적일지 뭐 불을 끄고 조명 하나로 켜고 조명 하나만 켜고 막 이렇게도 녹음을 해보고 좀 더 첫 번째, 두 번째 앨범과는 다른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 제가 잘할 수 있는 파워풀함을 좀 많이 살린 것 같아요, 보컬적인 부분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음원이 아주 시원하게 나온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비주얼 활동 네네. 비주얼적으로는 렌즈를 또 안 끼시다고 정확합니다. 네네. 네, 제가 이제 렌즈를 안 꼈었는데 라식 수술 이후에 이번에 또 첫 번째 두 번째는 안 꼈지만 세 번째 앨범에 이렇게 또 끼게 되었고요. 또 동생들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이제 무대를 하고 있는데 볼 때마다 너무 뿌듯하고 또 이번 앨범을 할 때 활동이 겹치는 친구들이 이제 많게 되었는데 이번에 우리 대기실에서 만나자고 막 만나서 이제 막 이야기하자 막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에게 응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활동하는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뿌듯하고 너무너무 많이 성장한 것 같아가지고 아주 언니로서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네, 답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우리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저쪽에 네, 잘 안 보였어서 우리 네 번째 줄에 앉아 계신 네, 우리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익스포츠뉴스 조혜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앨범 소개 중이에요. 그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가득 담은 앨범이라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 지난 1년간 쌓아온 그 솔로 가수 권은비만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매 앨범을 낼 때마다 각각 다 다른 컨셉으로 이렇게 앨범을 내게 되었는데요. 네네. 사실 제가 좋아했던 앨범도 있고
또 대중분들이 좋아해 주실까 생각하고 만든 앨범도 있고 다 다양한 앨범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1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아, 나에게 이런 매력도 있고 이런 매력도 있고 이런 매력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또 1년간 이렇게 다양한 앨범을 쌓아왔기 때문에 매번 이제 앨범을 낼 때마다 많은 기대를 해주시지 않을까 라는 또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스미. 네. 네, 은비 씨가 생각했을 땐 다양한 네, 은비 씨의 아이덴티티는 좀 다양한 매력을 계속해서 대중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아이덴티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또 질문, 네. 우리 네 번째 줄에 계신 기자님에게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뒤에 보시면 마이크가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노컷뉴스의 김수정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답변해 주신 것에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네. 내가 이런 매력도 있구나 하고 깨달은 바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네. 본인이 깨달은 매력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번 앨범 활동을 통해서 좀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깨달은 매력은 제가 사실 첫 번째 앨범이랑 이번에 나온 세 번째 앨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하는 보컬 스타일이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곡이긴 합니다. 근데 두 번째 글리치 앨범 냈을 때 네네. 사실 들었을 때 조금 어려운 음악이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네네. 저한테도 도전이었고 근데 그런 음악을 하면서 나에게 이런 파워풀함이 아닌 정적이어도 굉장히 멋있을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활동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는요 아무래도 첫 번째, 두 번째 노래보다는 조금 더 히트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트라면 좀 더 많은 네,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따라 불러주시고 많은 분들께서 제 노래를 더 알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기자님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또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또 옆에 계신 기자님에게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포츠 서울의 김민지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컴백 축하드리고요. 여섯 번째 트랙에 직접 작곡, 작사에 참여하셨는데 앞서도 참여해주셨고 그렇게 계속 음악 세계를 잘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 혹시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있다면 하나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 제 목소리 이제 톤 자체가 워낙 얇고 많이 이제 떠있다 보니까 마지막 6번 트랙은 좀 더 하이틴 감성이긴 하지만 밴드 음악이기 때문에 좀 더 시원한 보컬이 나왔었어야 해요. 근데 아무래도 제 소리 자체가 워낙 약간 애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발음 자체를 발걸음이라는 가사를 막 발결음이라고 이제 녹음을 했거든요. 네네네. 이제 모르고 들으면 발걸음이라고 들을 수 있는데 자세히 다시 들어보시면 약간 발걸음이라고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렇게 저의 멋있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약간 발음도 좀 조절하면서 이번에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보컬적인 부분에서는 또 그렇게 노력을 하셨고 네. 혹시 작사하시면서도 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아까 네. 뭐 영화도 참고하셨다고 네. 했는데 네. 사실 저는 원래 작사보다 네, 다섯 번째 트랙은 Flash입니다. 네. 네, 어떤 트랙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Flash는 박문치님께서 프로듀싱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MZ세대의 대표 주자, 대표 작곡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또 이렇게 트렌디한 곡을 만들어주셨는데 굉장히 그루브 타기에 좋은 R&B 비트 리듬이고요. 또 미디엄 템포 곡이기도 하고 새롭고 좀 약간 유니크하고 약간 트렌디하게 만들어주셨는데 가사도 굉장히 아기자기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듣기 정말 좋은 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언제 이 Fresh라는 곡을 들으면 좋을까요? 저는 약간 드라이브 할 때 이 곡을 좀 추천하고요. 아니면 뭐 요즘 또 날씨가 선선해졌으니까 네. 어디 놀러 가실 때나 뭐 캠핑에 갔다던가 뭐 놀이공원에 갔다던가 기분이 좋을 때 들으면 한층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 사진 찍으면서 프레시가 네. 딱 들으면 딱일 것 지금 같습니다. 딱 기자님들한테 어울리는 곡
입니다. 네, 기자님들 플래시 우리 은비 씨에게 많이 터뜨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섯 번째 트랙 하이 들려주세요. 네, 아니 보니까 작사란에 권은비 딱 이렇게 한 분만 네. 적혀져 있고요. 네. 물론 작곡에도 참여를 하셨고요. 맞습니다. 작사, 작곡에 다 참여한 곡인데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프란츠 작곡가님과 멜라닌 조이 폰타나님께서 같이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저랑 이제 작곡을 한 곡인데요. 이 곡은 제가 키싱버스라는 넷플릭스 영화를 보고 네? 하이틴의 감성을 살려서 설레는 감정을 담아 나는 오늘 너에게 다가가서 꼭 인사를 할 거야 너에게 오늘 내 감정을 말하고 싶어 오늘은 꼭 인사를 할 거야 라는 그 감정을 그대로 담아서 가사에 쓰고 제목을 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고백하는 감정에서 제일 먼저인 인사 네. 네, 이 하이 안에 모든 감정이 내포되어 있는 거네요. 그쵸. 이제 딱 고백을 하기도 전에 오늘 내 마음을 너에게 말하고 싶은데 어떤 단어로 말할지 모르겠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를 때 인사부터 하잖아요. 그때 그 감정을 이 곡에 담았습니다. 우리 혹시 실례가 아니면 하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살짝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마주친 순간 멈춘 것 같은 이 시간 더 아무렇지 않게 I wanna say, I wanna say 말할 거야! 안녕! 아. 이렇게 하이를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뮤지컬처럼 말할 거야 안녕! 네. 굉장한 마무리였습니다. 자, 은비 씨의 자작곡인 하이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이렇게 세 번째 미니앨범 수록곡까지 모두 들어봤는데 역시 명곡 맛집다운 네, 순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은비 씨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네. 리세라티 이번 네. 앨범은 이런 거를 딱 주목해 주십시오. 리세라티는 네모다. 혹시 설명해 주실 네모가 있을까요? 리세라티는 심했다. 심했다요? 네. 근데 뭐가 심했다는 거죠? 이제 너무 좋은 앨범이니까 심하다는 뜻도 있고 네? 뭐 너무 이제 과한 표현인데 이 K-POP 시장을 뒤흔들러 왔다. 좀 심했다. 아, K-POP 시장을 심하게 뒤흔들러 왔다. 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감사해요. 아닙니다. 네. 네. 심하게 뒤흔들러 왔다. 그래서 이번 리셀리티 앨범은 심했다입니다. 네. 또 언더워러가 심해라는 뜻도 있으니까 네, 은비 씨의 심한 외모로 K-POP 시장을 심하게 뒤흔들러 왔다.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봤고요. 자, 이제 은비 씨는 다음 무대를 위해서 잠시 퇴장하셔서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니까 앨범명처럼 리세라티 치명적인 분위기가 쫙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많이 느껴지셔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좋습니다. 우선 6개월 만에 컴백을 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네. 6개월 만에 컴백하시는 소감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정말 빠르게 6개월 만에 다시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많은 사랑을 주신 덕분에 이렇게 빨리 컴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저희 치명적인 매력과 다양한 매력 꾹꾹 눌러 담았으니까요. 이번 앨범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아이즈원 멤버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솔로로 활동을 시작해서 어느덧 지난 8월에 솔로 1주년을 맞이하셨습니다. 네, 소감이 어떠셨는지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아서 네, 일단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간 것 같고 또 1년 동안 활동하면서 되게 많은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빨리 지나갔구나 생각도 들고 첫 번째 쇼케이스 했을 때는 굉장히 떨렸는데 오늘도 당연히 떨리지만 뭔가 그때만큼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뭔가
약간 단단해졌다고 해야 될까나? 그때 사실 기자님들 앞에서 엄청 이제 떨려가지고 청심환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오늘은 먹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은 드시지 않은 한층 더 성장한 은비 씨였고요. 혹시 아이즈원 멤버분들은 오늘 컴백에 대해서 축하나 연락을 해주셨나요? 네, 오늘 멤버들한테 오늘 노래 나오냐고 너무 축하한다고 연락도 많이 왔고 채원이가 르세라핌의 네, 채원 씨. 르세라핌의 채원 씨가 티저를 보고 오늘 아침에 역대급 이쁘다라고 역대급 이쁘다. 네네. 네, 칭찬을 이제 해줘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왔습니다. 혹시 채원 씨가 피어리스 두려워하지 말라고는 안 해주셨나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너무 예쁘다고만. 알겠습니다. 네. 너무나 아름다운 네, 우정이었고요. 앨범명이 리세라티잖아요. 어떤 앨범인지 간단하게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앨범 리세라티는요, 치명적임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담고 있고요. 앨범명 그대로 저의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을 보여드리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앨범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 그리고 또 은비 씨가 작사 작곡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이 타이틀곡은 물론이고 앨범 수록곡 맛집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혹시 이번 앨범 감상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이번 앨범이 총 6개의 트랙으로 또 담아져 있는데요. 팝 댄스곡부터 R&B, 딥하우스 장르까지 다양한 장르를 많이 담았고 또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드리려고 다양한 장르를 담았기 때문에 듣는 내내 다양한 재미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다양한 재미에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비 씨와 함께 세 번째 미니 앨범을 함께 감상하시면서 곡 소개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부터 영상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 트랙 웨이브라는 곡이죠. 맞습니다. 네, 뭔가 이번 앨범의 인트로를 딱 나타내는 트랙인 것 같은데요. 네. 웨이브 트랙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웨이브 트랙은 3집 앨범의 인트로 트랙인데요. 드넓은 바닷속으로 신비롭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곡이고요. 언더워터로 인도하는 약간 프롤로그 형식의 곡입니다. 네,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느낌이 드는 첫 번째 트랙이었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트랙도 보여주세요. 타이틀곡이죠. 맞습니다. 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언더워러입니다. 잠깐 들어도 이 중독성이 굉장히 강력한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번 언더워터라는 곡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담은 앨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네. 마음. 근데 또 지금 잠깐 봤는데 비주얼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비주얼 컨셉도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이번 비주얼 컨셉은요, 로렐라이 전설을 저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컨셉이고요. 언더워터처럼 약간 심해 속에 있는 느낌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포토 컨셉을 네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 우리 팬분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 다양하게 넣었습니다. 포토 컨셉이 네 가지 컨셉? 네. 어떤 것들이 있었었죠? 첫 번째는 이렇게 유니크하게 네. 양갈래로 따은 머리가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네. 약간 물에 있는 듯한 보석이 이제 있는 그런 네. 의상이 있었고요. 또 세 번째는 검정 수트를 원피스처럼 네. 멋있게 약간 여전사의 느낌으로 만든 의상이 있었고요. 마지막은 약간 은색빛깔 드레스를 입은 다양한 컨셉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컨셉이 또 비주얼 컨셉에 녹아들었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이 로렐라이의 전설은 그거 맞죠? 아름다운 연인이 절벽 위에서 노래를 부르면 네, 이 배를 모는 분들이 꺽꺽 네, 꿀꺽 네. 네, 이렇게 뭔가 부딪혀서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약간 걸렐라이처럼
벌레나의 전설처럼.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보는 재미도 있는 무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언더워러의 포인트 안무 안 볼 수가 없겠죠? 네. 한번 설명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언더워터의 포인트 안무는요, 심해 속 안에 이제 제가 심해 속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끌어당기겠다라는 이제 안무를 이렇게 짜주셨는데, 심해 속과 이 바다의 물결을 제가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해 속과 바다의 물결. 자, 음악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음악 주세요! 여기까지 제대로 끌어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역시 본업하는 은비씨 너무나 멋집니다. 파워풀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챌린지였고요. 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챌린지 함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트랙도 보여주세요. 이 곡은요, 타이틀곡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세 번째 트랙 크로키라는 곡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세 번째 크로키는요, 딥하우스 장르의 곡인데, 크로키의 그림의 다양한 질감처럼 다양한 감정선을 표현하는 곡이고요, 글리치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글리치는 은비씨의 두 번째 미니 앨범이었죠. 타이틀곡이었는데 그것의 연장선인 곡이라고 합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다음 곡도 한번 네 번째 트랙 보여주세요. 이번 곡에서는요, 시뮬레이션 가창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이번 트랙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네 번째 트랙인 시뮬레이션은요, 감출 수 없는 매력에 누군가에게 푹 빠져서 최적의 루트로 사랑을 찾아 떠나겠다 라는 곡이고요. 되게 특이한 신스 사운드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긴장감을 일으키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트랙 시뮬레이션이었고요. 다섯 번째 트랙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